시청자분들, 저 머리 지금 잘랐고요.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염색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십시오. 여기는 저 송정구 역사관의 유발소입니다. 저는 다른 데 다니다가 이 동생이 여기서 하고 나서는 뭐 다른 데도 몇번 다녔죠. 제가 다른 데몇번 다녔는데, 동생 여기 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데 제가 가지를 않습니다. 하도 또 잘해주고 그렇습니다. 오늘 아침에 그 죽도원에 그 촬영하다가 보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길고 했어서 제가 그래 오늘 이렇게 머리를 자르게 된 거거든요. 머리가 앞머리가 좀 길어나가지고 막 눈에 들어와서 찌르던데 좀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동생 지금 정도 이 시간은 심하게를 해서 했는데, 또 제가 또 행인 되고 이렇게 한게또 이렇게 동생 보고 야 늦더라도 좀 해주라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이 말을 이래 하는 거거든요. 항상 오면은 진짜 너무 잘해 주는 거 같고, 또 실제로 또 잘하고 그렇습니다. 여기서 동생이 식사는 밥은 먹었어. 밥숟갈 딱 넣고 나왔잖아요. 딱 전화 오대. 시청자분들 저좀 예쁘게 보입니까? 이거 바르면 안 예쁜데요? 아, 안 예뻐요? 아니 지금 보면 이게 안 예뻐요. 좀 이따 다 돼야 보이죠. 다들 예쁩니까? 귀가 또 없는 지금 그 우리 해운대 활애수를 하는 데 보면은, 내가 정나눔 가족 그거 있잖아, 정나눔 가족 봉사단, 그 우리 그 활애수 대여하고 하는 데가 있거든. 거기 해도 하루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 노다지 비 와가지고 뭐 찬스도 못 하고 나간 데 많어. 그치?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시청자분들, 우리 9월 달에 제가 날씨에 대해서 나눔할 때 여러분들 참석 많이 해주세요. 9월 달에 뭐 하세요? 내가 날씨 앞에 4월 달에 코로나가 좀 주춤해가지고, 그래, 그거를 날씨에 관해서 하고 또 생활 필수품을 갖다가 그래 뭐 장만을 좀 했는데, 팬분들을 나눔을 하고
하겠다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막 그래 했어. 네. 그래 했는데 막 코로나가 진짜 더 심해져 버린 거야. 내가 마음은 먼저 영상도 올리고 이래 하다가 곧 방제되면 방제 올려놓겠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 문제점이 딱 되나는 게네. 또 팬분들 오락할 수가 있나. 네.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8월달 한 중순 정도 가가지고 네. 코로나가 좀 잦잠해진다면 방제를 올리고 네. 9월 한 말 정도에 제가 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. 그래 지금 집에 있는 물건이 지금 낚싯대만 하고 대만하고 지금 6대 네. 그리고 뭐 닐 6개 세트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많네요. 많지.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물건이 네.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. 나도 응원해.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낚시 체대리 지금 주아이가 그지? 네.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지금 문제가 아닌데 네. 죽도공원 공사를 하다가 본 게는 또 공사로 이제 제가 이제 살피 봐야 하기 때문에 네. 뭐 돈 넣네 하고는 관계없어. 돈 넣네 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걸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 그거 바람에 지금 낚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야. 차라리 석방부터 내가 손을 안 댔더라 한다면 내가 뭐 안 하겠는데 뭐 공사에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첫번부터 내가 벌리나라 놓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. 그래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잘 알 겁니다. 제가 낚시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못 올라 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였고요. 지금 현재는 우리 송정축도공원에 지금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앞으로 공사 저 지금 한 70%는 끝났습니다. 70%가 끝났는데 네. 앞으로 한 30%가 남았습니다. 남았는데 그 공사만 또 다 되고 나면은 또 제가 또 텔레비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은 장담을 못 하는데요. 아마 그때 가면은 한번 좀 나오지 싶어요. 제가 생각입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. 편집 직접 하세요? 어. 유튜브 편집이요? 어. 될 수 있는 대로는 편집 안 하고 네. 그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. 편집을 할 건 꼭 해야 되고 그래 이제 편집하는 영상과 편집 안 하는 영상하고는 또 그 또 미국 LA에서 다 알거든. 그래서 나는 솔직한 게 좋아하지. 편집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올려주는 게 좀 그게 맞지 싶고 짧은 영상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. 네. 그런데 이제 꼭 편집해야 할 걸 편집하지. 네. 한 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한 10편 찍으면은 한 3편은 할까 그 이상은 잘 안 해. 한 70%는 안 해. 편집 힘들어. 응, 편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. 응.
다른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낚시터에서 내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. 유튜브 팬분들이야. 그래 내보고 무편집 해가지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영상을 올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더라. 많이 많이 알아. 그런데 이제 거짓이 없어서 너무 좋단다 내 보고. 낚시 채널을 올리게 되고 낚시대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거짓이 없어가지고 그쵸. 아마 9월달부터 뭐 내가 이제 낚시가 좀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9월 말부터는 낚시가 완전히 이제 가능하지 이제 9월달에 또 저기 또 8월 대목이 있잖아. 그래 8월 대목을 끼고 나면은 또 내가 물을 한다면 또 산소 또 벌채로 다니거든. 그래 그 산소 벌채를 해주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게라 그럴 때서 해마다 매를 믿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송정에서 몇몇 분이 되거든. 산소에 이제 벌채 좀 내가 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 또 시간을 내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. 원하는 저번에들 날짜를 다 해줄 수가 없거든. 그러면 이제 앞에 분들이 이제 그 날짜에 들어온다 이가 뒤에 예약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지금 손님 차가 있습니다. 다른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. 이렇게까지.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날짜를 또 잡아주게 되고. 한 군데는 내산구가 있고. 이제 저 원래 쪽에 여섯 산구가 있고 그리고 또 원래 쪽에 또한 산구가 있고 또두 산구가 있고 그 산구는 좀 많아요. 옛날 그저 어린 산구도 여러 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족 그 어르신이었는데 데리러 오던 사람이 그뭐 어떻게 뭐 잘못됐는 건한 2년 동안에 내가 데뷔를 안 오더라. 그 사람 오면은 진짜 내가 돈을 벌릴 수가 있는데 안 오더라고. 참 재미가 진짜 저렇게 봤는데. 다음은 이제 나는 차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데리러 오는 거야. 또 우리 집에까지 또 튀어주는 거라. 그 사람 동네 살거든. 나이도 뭐 연세가 뭐 90이 거의 89세까지 아마 그랬을 거다. 그 나이를 보면은 좀 그렇게 안 됐겠나 싶기도 하고. 그래 그 사람하고 어리게서 이제 한번더 이제 그 산소 벌초를 하는데. 비가 엄청스럽게 달았어. 나도 기계 막다 베리고 옷다 베리고 옷에 막 물이 쭉쭉 짜이는데도 그대로 차에 타고 내려왔단 말이야.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진짜 그말안 한다. 빤수만 딱 입고 사람은 하나 그것만 딱 입고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 그래가지고 그 안강휴게소가 안강이 아니고 어디 휴게소인가 뭐 깜짝 놀겠다. 그래가지고 그 가서 옷 갈아입고 진짜 대단하지 이거. 밑에 사다발 하나만 입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대단하지.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라고. 나는 그대로 추진건 그대로 있고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배꼽 잡았다 그렇게. 거기 말에 사담 하나만 그거만 빠져 하나만 있고 그래 운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. 차도 큰차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차도 쪼개난 거 해갖고 위에서 보면은 밑으로 다 보이지. 아이고.
진짜 배꼽 잡았다.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나무가 그 의령 가면은 그 대나무가 많거든. 네. 대나무가 많는데 그 대나무 이래 두꺼반 거 이래 두꺼반 거 한 방에 칼로 날리는 거야. 네? 한 방에 네. 한 번에 칼로 날리거든. 네. 얘 저기 딱 따라가지고 딱딱 네. 날리면은 얘, 야 그거 어떻게 날리노 어떻게 날리노 깜짝깜짝 놀랐지. 자, 여러분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합니다. 여러분들 9월달에 제가 나눔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뵙시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